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얘기 좀. 그렇습니다. 같은 집인데 오늘은 새로운 벽입니다. 오랜만에 더 데빌 콘서트 하고 그냥 짧게 네 얘기 나누는 힘이 엮이고 했어요. 왜냐면 그 음향 잡는 게 어려워가지고 롯데 콘서트홀은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다 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단체 생활 아니겠습니까? 협업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저는 인이어 싫은데요? 이럴 순 없잖아요.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불편해서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향적으로 걱정이 좀 있었지만 인이어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지금 사실 왜 근데 왼쪽 귀에 꼈지? 계속 제가 왼쪽 귀에만 꼈거든요. 왼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의상을 공연 때 의상 입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단 흰색 정장이 없어요. 제가 흰색 정장 입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예요. 여기가 아직도 멍멍해. 아직도 멍멍해? 강아지인가? 아직도 월월 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왼쪽 꼈지? 아무튼 흰색 정장을 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을 나가 본다면 준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 그게 저기 뭐야 어쨌든 흰색 수트가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거를 쓰리피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베스트까지 입는 거? 근데 그 거기다 이제 행커칩까지 딱 하고 이제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걸음걸이가 이렇게 뭔가 딱 빈대떡 신사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노래 제목도 그 이름인 거예요. 약간 근데 약간 뭔가 장르가 말하지 않으면은 네, 그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무대 의상 입고 하겠냐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딱그 중절모까지 딱 쓰면 완벽하죠. 빈대떡 신사 딱. 빈대떡 신사가 부릅니다. 그 이름. 따라다라다라라 이렇게. 근데 아무튼 저는 무대 의상 입고 할 거고 그 이름 의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죠. 왜냐면 그게 그래도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의 정장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제가 머리를 조금 닫았대. 네, 머리 영업 접었습니다. 장난이고요. 이제 제가 좀 목표로 하는 이쁜 머리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머리
것처럼 기르려면 좀 다듬으면서 길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도연님 머리다. 예. 평상시에 장도연님 머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할수 있게 돼서 전 너무 좋았고요. 아, 그리고 일단 더듬이 머리. 제가 이제 인스타 가끔 이렇게 그냥 뜨는 알고리즘 사진 있잖아요. 보다가 웨딩 화보 새 신부 쇼컷 새 신부님들의 어떤 헤매 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분장쌤한테 저 오늘 더듬이 머리 하고 싶습니다. 젖은 더듬이 머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머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너무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었어 가지고 좀 지겨운 상황이라 좀 다양하게 좀 해보고 싶고 또뭐 아이돌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젖은 머리 또 콘서트 때나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나름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다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외면의 모습도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외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집인데요. 집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 머리를 더데빌 시츠가 있었는데 오랜만에들 만났는데 다들 김병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도는 김병진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도연님으로 급선회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좀더 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더 길러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다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머리를 다 이렇게 귀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7개월째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라방 끝나고 사진을 조금 몇장 올릴 건데 그중에 이제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있고 다른 분이 찍어주실 때 어플 써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어플 써서 찍은 사진은 진짜 진짜 여자가 찍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 기르는 제가 막상 길러보니까 진짜 기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사실 제가 진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휴식을 했으면 그냥 생으로 길렀을 텐데 이제 중간중간 팬레터도 있고 또 이렇게 사실 그쪽 더데빌 콘서트도 있고 팬미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한 채로 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도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지철이가 그 익산 때 팬레터 이제 마지막이라고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 사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듬으면서 길러야겠다. 활동하려면. 네. 그래서 좀 다듬으면서 길러서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효신님 또 김지훈님 이런 진짜 완전 장발 있지 않습니까? 맘 같아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충격 받았죠. 제가 지철이랑 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지철이 역사를 잡고 싶어. 너무 장발 얘기만 하네요. 근데 제가 머리를 길러보니까 뭔가 아무튼 여자분들 머리에 어떤 고충을 알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지금 뭐 아무튼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 대해서 기르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너무 머리가 너무 똑같았어요. 너무 볼 때마다 뭔가 좀 지겨웠어요. 얼굴 너무 조그매서 안 보였어요. 고척돔 사이즈로 얼굴 크게 키워줘. 고척돔 사이즈로 얼굴을 키우라고요? 저는 얼굴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방포는 인원수 보입니다. 다들 안 주무시나요? 잠깐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팬미팅 200석 말이 됩니까? 아, 일단은 그 대관할 곳이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극장을 하게 된 이유는 같이 콘서트를 이제 준비해 주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업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주관해 주시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을 해 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가 이렇게 쫙 있대요. 뒤 옆에. 그래서 저는 아, LED가 있으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고 근데 사실 저번에 10주년 배감 때도 뭐 이건 솔직한 이제 심정이니까 다못 채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고 뭐 이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의 어떤 현실을 한번 더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어. 그래서 올해 또 내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제 목표는 이제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 팬미팅으로 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 저번 거 저번 10주년에서 준비한 거는 콘서트인데 이번엔 콘서트는 아니고 팬미팅입니다. 팬미팅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편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특별한 그런 순간을 만들었으니까 만들려고 할 거니까 그좀 뭐야 콘서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티켓팅 대신해 주는 그 자녀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체조가 웬 말이냐? 잠실 주 경기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무슨 어디? 어디 평야에서 하라 그랬다는데요? 그냥 아주 평야였나 아무튼 그런 데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속상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직업이라서 그래야 더 뭐가 부족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파악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쨌든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몇십만 파! 댓글 막 몇백 개 파! 인스타도 뭐 사진 올리면 뭐 빡빡!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속물 같네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됩니다. 아, 김혜진 때는 이런 더듬이 머리는 아니니까, 네, 또 새로운 스타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까 미용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저 그냥 두고 팬레터 연습 갔을 때도 빌었어요. 다들 좀만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는 안 된다. 아무리 김혜진이 그래만 몰두하는 사람이지만, 예. 아, 콘서트 아니고 팬미팅. 근데 좀 어쨌든 규모를 줄였잖아요, 그 전보다. 그래서 대신에 오셨을 때 진짜 오길 잘했고, 티켓 값도 와 너무,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어머 세상에 내가 돈 벌었어 이렇게 느끼실 만큼 좀 다양한 그런 걸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좀할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노래도 하긴 하죠, 당연히 팬미팅이지만 노래는 하는데, 그렇게 그 10주년 콘서트 때 준비했던 것보다는 또 확실히 확 줄이긴 했어요. 왜냐면 규모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곡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냥 어차피 공지가 이제 곧 나갈 텐데 신청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줬으면 듣고 싶은 그런 곡을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지가 그 저희 블루스테이지하고 비스켓타운이라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동시에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이 떡밥이라고 하죠, 그거를 조금씩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주최해 주신 곳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팬미팅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팬미팅 할 수도 있는 건데, 팬미팅 전에 조금씩 떡밥을 던지신다고 하니까 입김만을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맞아, 짧게 할 거예요. 이제 끝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출근하시고, 아닌가, 휴가 기간인가요? 조금씩 가보자고요. 오늘은 청바지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좀 오늘 제 머리 괜찮았어요? 아니, 오은식 대표님께서, 제가 얼리버드 이런 것도 진짜 싫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저와 협의되지 않은 옷이, 또는 뭐 최근에 보셨더라도 진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막
너무 상업적인 부분으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빠친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면 버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야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장애와 팬레터 춤 춰주세요. 팬레터 춤이 있어요? 맞아요. 목이 안 보여. 아, 지금 내 쥐나. 쥐가. 잠시만. 제가 지금 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 봐요. 저 지금 브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공연은 그 이후로 제가 말만 하면 터지시더라고요. 거룩한 화이트엑스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화이트엑스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예. 근데 진짜 없어졌죠. 그, 한 시간 제한.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안 주무시네요. 아, 이미 머리가 품위가 있다고요? 역시 도연띠. 우리 장도연님. 네. 아, 제가 누구 씨 이거 붙이는 게 어색해갖고, 누구 띠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라 있잖아요. 김희어라. 그 어라가 이렇게 갑자기 초반에 뭔가 어색할 때 오빠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형훈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러니까 형훈 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좋은데 해서 제가 다른 공연 되게 정감 간다. 여러분들이 형훈 띠라고 해주니까 사실 배우님 이것보다 훨씬 좋다는. 지금도 이제 일할 때 스태프분들께서 형훈 배우님, 배우님 이렇게 찾으면 좀 이렇게 흠칫흠칫해요. 출근 화이팅? 출근하셔야 그래 이제 주무셔야죠. 그만 이제 갈까요? 형훈 띠 이제 이만 가보려고요. 가봅시다 우리. 그 팬미팅 티켓팅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는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에 티켓팅 하고요. 뭐 자세한 공지들도 화요일에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블루스테이지, 그 비스킷타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제 인스타는 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할 뻔했어요. 좀 저도 고속도로라니요. 예, 그러네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도 했으니까 뒷머리 쪽으로 어떻게 사과를 해요? 왠지 저랑 몸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반응이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토끼띠니까 네, 한번 그냥 해봤고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잘 때가 됐네요. 그만하시죠. 운동을 했어요. 네? 아휴, 운동 루틴은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해요. 오늘은 어깨 해야지.
오늘은 어디 해야지 어떤 압박감을 받고 있진 않아요. 운동 루틴에 대한 저는 물에 누우려고 배영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오늘도 몸무게 재고 저 공연장 갔는데 한 70kg. 제가 사진 찍을 때 그나마 이제 앞에 숫자가 6이어야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6까지 내리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팬레터 더데비를 같이 했을 때는 이제 힘드니까 팬미팅 오시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는 실물파입니다. 실물로 보면은 아저씨라고 한번 했더니 다 오빠라 그러면 또 한쪽 눈만 감아줄 수 있나요? 오, 오, 약간 지금 넘어갈 뻔했어. 굉장히 풀어버리니까. 좀,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우리 봐주셔서 좋네요. 기분은 확실히 그래도. 아,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빠. 아, 윙크 못 한다고요. 잘 자요. 아, 여러분, 이거 저장 안 합니다. 안녕.